안녕하세요, 리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외주 일도 너무 많고 본업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서게 된 이유는 괜찮은 프로그램이 지금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앱은 세계적인 디자인 툴 회사인 어도비에서 만든 어도비 프레스코입니다. 네, 어도비 프레스코라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어도비 프레스코란 앱은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곧 출시된다고, 뭐 한두 달 안으로 출시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도비 프레스코란 앱이 뭐냐면 어도비라는 전문적인 디자인 툴 회사에서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도비는 계속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디자인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도비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모바일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자기 실무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취미에도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도비에서도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나 라이트룸 CC나 모바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문가들도 조금 더 쉽게 작업을 아이패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도비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제작한 것이 이 어도비 프레스코입니다. 어도비 프레스코는 프로젝트 제민이란 이름으로 몇 년 전부터 많이 연구되어 온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이제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어서 출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도비가 프로젝트 제미니 이외에도 뭐 프로젝트 에어로 그리고 뭐 프로젝트 펠릭스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펠릭스라는 프로그램 역시 어도비 디멘션이란 이름으로 3D라는 분야를 접하고 3D 결과물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그 어도비 디멘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트워크들을 몇 개 만들어 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도비 디멘션이라는 프로그램은 3D라는 분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기 조금 쉽게 인터페이스나 작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이너들이 실무에서도 충분히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도비는 프로젝트 뭐뭐뭐라는 이름으로 계속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어도비 프레스코 역시 프로젝트 제민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다가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스코란 이름은 미술 관련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프레스코라는 말이 뭐지?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프레스코란 이름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회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탈리아의 옛날에 이제 성당이나 그런 건물들의 회반죽이라는 것을 바른 다음에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 안료와 그리고 색상 등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레스코 역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어도비 프레스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도비 프레스코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능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프레스코는 지금 아이패드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패드용으로 먼저 출시를 한 이후에 다른 타블렛 PC나 스타일러스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이패드용으로 개발이 되어서 다른 타블렛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베타 테스터를 신청을 해서 미리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베타 테스팅이 시작이 되어서 프리릴리즈가 먼저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 부분도 있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출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 프레스코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아이패드에는 뭐 어도비 프레스코가 이제 나온다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페인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프로크리에이트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캘리그라피 아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비 프레스코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라이브 브러쉬입니다. 라이브 브러쉬가 뭐냐 하면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관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채화나 유화 등의 화학작용의 원리를 관찰을 했습니다. 물감을 섞었을 때, 그리고 색과 색이 만났을 때 어떻게 색이 나타나는지, 네, 물을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물이 번져나가는지, 그리고 유화 같은 질감을 가진 브러쉬들이 섞였을 때 어떤 식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색들이 어떻게 섞이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것이 어도비 센세이라는 것입니다. 어도비 센세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라이브 브러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앱 이전에 어도비 스케치라는 앱과 어도비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어도비가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도비 스케치라는 앱에서도 수채화 기능이 있기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써본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수채화에 물이 퍼져나가는 기능은 이제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저는 자주 안 쓰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어도비 스케치와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를 쓰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도비 프레스코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도비 스케치와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에서 있었던 기능들이 지금 어도비 프레스코에 다 들어가 있고요. 포토샵과는 조금 다른 드로잉 그리고 페인팅에 조금 집중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작업도 가능한 많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어도비 프레스코는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한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리고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앱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도비 프레스코에 관해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과 첫 인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프레스코는 여기 보시면 FR이라고 쓰여 있는 아이콘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PS라고 보이시죠? 이건 아이패드 포토샵인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베타 테스터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스코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코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실행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다양한 기능에 대한 영역과 화면의 중앙에 저의 작업물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의 상단에는 캔버스를 사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첫 화면은 프로크리에이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작업물의 미리 보기, 이미지 불러오기, 캔버스 사전 설정 등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다를 뿐 구성은 비슷합니다. 사전 설정 기능은 프로크리에이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로 캔버스를 설정하고 저장한 다음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DPI 같은 디테일한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전 설정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 설정 이외에 추가된 기능에 대한 안내도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탭이 있는데요. 어도비 CC가 나오면서 많은 유저들이 어도비의 프로그램을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계속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아주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기능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갤러리 탭을 보시게 되면 프레스코를 이용한 많은 사용자들의 작업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물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작업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번 작업해 봐야지 같은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문서 탭을 보시면 제가 작업한 아트워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문서는 내 아이패드 기계 안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버 안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따라서 프레스코 이외에도 어도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이 어도비가 CC를 만들면서 계획했던 생태계 구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트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직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Create, Import and Open이라고 써있네요. Import and Open을 누르게 되면 포토샵 파일인 PSD 파일과 앞에 설명드린 어도비 스케치나 일러스트 드로우의 작업 파일을 불러들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캔버스를 생성해서 본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눌러 작업 화면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포토샵의 간편화 버전처럼 느껴지는 편입니다. 왼쪽에 다양한 툴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레이어와 각종 설정,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영역에 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브러쉬 모양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프레스코의 핵심입니다. 각각 픽셀 브러쉬, 라이브 브러쉬, 그리고 벡터 브러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브러쉬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브러쉬 다음에는 지우개 툴, 무브 툴, 올가미 툴도 있고 페인트 툴, 스포이드 툴까지 이미지 편집 작업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파일 앱, 갤러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픽셀 브러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브러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ABR 확장자를 가진 브러쉬는 모두 프레스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져오는 브러쉬 이외에도 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어도비 캡처를 이용한 브러쉬를 제작해서 이 또한 프레스코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브러쉬 디자이너 카일 웹스터란 분이 계십니다. 카일 웹스터가 제작한 수백 가지 브러쉬 또한 어도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은 어도비 프레스코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라이브 브러쉬입니다. 라이브 브러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도비 센세이를 기반으로 수채화와 UI의 화학적인 변화를 브러쉬에 적용하여 좀 더 사실적인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브러쉬 중 수채화 브러쉬를 먼저 보시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의 양을 조절해서 페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색을 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화 브러쉬인데요. 유화 브러쉬는 실제 유화 붓과 유화 물감의 질감을 표현하여 입체적인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이 섞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있어서 실제 덧칠을 하면서 유화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아쉽게도 라이브 브러쉬는 아직 추가할 수는 없고 수채화와 유화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라이브 브러쉬가 제작되어서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브러쉬인데요. 벡터 브러쉬는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에 있던 다섯 가지의 벡터 브러쉬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페인팅한 선들은 모두 패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PC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내보내어 2차 작업 또는 후반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아트워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도비 프레스코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브러쉬의 기능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으로 인해 고퀄의 페인팅 기능을 제공하는 어도비 프레스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크리에이트 이후로 가장 좋은 페인팅 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감히 예상해보자면 현재 어도비가 아이패드용으로 출시한 모바일 앱들은 무료로 다운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PC와의 연동 작업에는 구독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레스코 역시 무료로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아트워크의 이동 그리고 소스의 활용 등은 구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어도비 프레스코의 다양한 소식들은 리노TV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먼저 써보고 싶어서 먼저 써보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주변에도 홍보를 하는 편인데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라든지 저만 알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